안녕하세요. 쉽고 빠른 게임 정보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입니다. 오늘은 서부에서만 판매하는 스킨이지만 사용했을 때 동부에서도 적용이 되는 스킨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스킨은 현재 서부에서도 수량이 적은 상태이며 동부에서는 살 수 없는 스킨이라 나중에 레어 스킨이 될 수 있을 듯 합니다. 벌써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서버에서 외형을 눌러 우상을 보시면 전설적인 탐험가와 전설적인 모험가 그리고 탐험가와 모험가 망토 2개 총 14개의 스킨이 있습니다. 이 스킨은 판매를 했다가 풀린 스킨인지 초창기 때 줬던 스킨인지 저도 잘 모르지만 서버에서 잔금을 풀면 동부에서도 적용이 되는 유일한 스킨입니다. 스킨 적용이 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현재 서버에서 스킨이 잠겨있습니다. 동부도 마찬가지로 잠겨있습니다. 다시 서버로 와서 스킨을 사용해 보겠습니다. 이렇게 사용을 하고 다시 동부로 가시면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각 4개 세트 옷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보시고 본인에게 어울리는 스킨을 사서 외형을 변경해도 좋을 듯 합니다. 첫 번째, 전설의 탐험가 세트. 두 번째, 전설의 모험가 세트. 세 번째, 탐험가의 세트. 네 번째, 모험가의 세트. 스킨은 대체적으로 남자 캐릭터보다 여자 캐릭터가 더 많이 이뻐 보였습니다. 며칠 전에는 전설적인 모험가의 말 또한 적용이 되었는데 현재 동부에서 탈구 외형을 보시면 없어진 상태라 적용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. 기본적으로 스킨들이 다 비싸기 때문에 잘 생각하시고 사시길 바랍니다. 그리고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명을 달성했습니다. 구독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너무 감사드리며 작지만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. 이번에 설명드린 4개의 세트 옷을 각 세트별로 4분에게 나눠드릴 예정입니다. 참여 방법은 영상 댓글에 구독자 1000명 축하 댓글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분들에게 선물을 드리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. 그럼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당첨자는 4월 25일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앞으로도 더 좋은 정보를 찾아 영상을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정말 감사드리며 즐거운 알비온 하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유도도우미 유도우미였습니다.